다들 이제 안정을 찾아서 마음이 놓이네. 앞으로 친구랑 가게를 한다고? 친구는 아니고 선배인데 같이 도와줘서 하게 됐어요.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세 밀리지 말고 잘 내. 그건 쉽지 뭐. 쉽지 뭐. 그거는 노동이니까 만 원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럼 만 원이라도 벌고 걸어가는 고생도 안 하잖아요. 어떠세요? 서로 돕자는 거죠. 완전 낚였네. 키키가 혼혼을 칠 거야? 어? 잠깐, 너무 잘해. 너 몇 살이냐? 대충 비슷하니까 말 놓고 이야기해보자. 너가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노는 돈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보일러를 떼내 마네, 택시를 타내 마네, 삼겹살을 국산을 먹네, 수입을 먹네. 너 운이 좋았어.